자, 예비 FA 최원태 선수 과연 또 이제 어떤 계약을 또 따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자격을 앞둔 올해 24경기에서 9승 7패 4.2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7월 29일 트레이드 이후 한 시즌 반 동안 LG에서 거둔 성적은 33경기 12승 10패 4.89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사실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특히 뭐 정규 시즌도 정규 시즌이지만 이 큰 경기 포스트 시즌에서 사실 LG가 최원태 선수를 영입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포스트 시즌의 어떤 강한 에이스의 모습이었는데 뭐 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뭐 심지어 당연히 마지막 경기 이 벼랑 끝에 몰린 경기에서도 최원태 선수를 뭐 미출장 선수 명단에 올리는 등 어쩌면 염경엽 감독의 마음이 어떤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33경기 4.89의 평균 자책점 요게 이 기간 동안 150이닝 이상 던진 투수 25명 가운데 24위래요. 그러니까 LG로 또 이적하고 난 다음의 성적은 사실은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일 텐데 23위에는 또 다른 거물 FA 선발이죠. 엄상백 선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 선수가 사실은 FA 선발 최대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성적이 또 좋지는 못했네요, 둘 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투수 쪽에는 그렇게 뭐 불펜 쪽에는 조금 뭐 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발 투수 FA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최원태, 엄상백 선수 모두 이 포스트 시즌에서 뭔가 쇼케이스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반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좀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 정규 시즌보다 더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FA 시장에 좀 빨간 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최원태 선수가 올 시즌 막판에는 정규 시즌 막판에는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8월 이후 5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는 임찬규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3.2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역시 포스트 시즌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1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강판되는 수모를 겪었었죠. 이번에는 또 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 팀을 이끄는 선발이 또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임찬규 선수가 잘해줬기에 망정이지 토종 선발 투수로서 정말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KTY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나서서 2.2이닝 동안 3실점, 뭐 자책점은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3이닝 동안 5실점으로 또 패 전 투수가 됐었었는데 최원태 선수가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가을에 약할까 새 같습니다. 큰 무대 뭐 울렁증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건 결과론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최원태 선수가 그래도 예전에 키움 시절에 구원 투수로 나와가지고 잘 던졌던 적이 있거든요. SK와의 한국 시리즈 때 뭐 그때 물론 뭐 김강민 선수에게 뭐 끝내 겸넘 맞고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큰 경기에 꼭 뭐 약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LG에 온 이후에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 유독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최원태 선수 입장에서는 FA를 앞두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거는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최원태 선수를 또 빼고 선발진을 꾸린다 라고 한다면 또 공백을 또 어떻게 메워야 될지 또 고민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 불펜이 좀 불안했었죠. LG 선발약으로 시즌을 이끌어왔었는데 뭐 정규 시즌에서는 최원태 선수도 그 역할을 또 해냈습니다. 부상으로 한 달 정도 빠졌을 때 이를 메우려고 했습니다만 또 2군에서 마땅히 올릴 선발감이 없어서 또 불펜대로 채웠어야 됐던 거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에는 이제 FA 시장에 나가면 아 이게 참 애매하다. 지금 이제 선발 투수를 보강을 원하는 팀들은 그래도 관심을 조금 가질 거는 같은데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기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뭐 포스트 시즌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은 모든 팀들이 막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당장 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진짜 가을 야구에 나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팀들도 있고 이 팀마다 이해관계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원태 선수를 원하는 팀은 충분히 복수의 여러 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토종 선발 투수가 10승 언저리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투수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최원태 선수는 뭐 그래도 FA 시장에서 뭐 대박을 치고 뭐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어떤 좋은 계약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최원태 사고 보상 선수 줄 거 생각하면 또 안 사는 게 맞다고 본다. 데빌 가브리엘님께서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JS
S님은 또 30억도 아깝다. 지금 최원태 선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좀 채팅창 여러분들, 여러분 팬 여러분들의 또 이제 입장은 또 이해가 갑니다. 좀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롯데 오지마 보상 선수 아깝다. 뭐 소혜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최원태에 대한 신뢰감이 제대로 깨진 것은 2023년 코리안 시리즈 2차전 0.1이닝 4실점부터였습니다. 그죠? A 이제 등급도 이제 FA 등급도 A 등급이라 선수 출혈도 굉장히 또 심할 것 같고 등급 때문에 영입할 팀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러면 또 LG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잡는다면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이지 가격의 문제이지 어느 팀이든 최원태 선수가 탐이 안 날 팀은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발 보강은 어느 팀이든 다 필요한 거고 꾸준히 그래도 정규 시즌에서 뭐 9승 10승 이 정도를 해주는 투수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 가격의 문제지 뭐 최원태 선수 오면은 나쁘지 않죠. 그러게요. 박미연님 찬규랑 비슷하게 계약하면 LG에 남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옵션 좀 많이 껴가지고 계약 총액을 좀 늘리되 옵션을 좀 많이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좀 부담은 적어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 계약이 요즘에는 워낙 이 맞아요. 규모가 커져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원태 선수에게도 그런 조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아 뭐 투수로서 선발 투수로서 가치가 없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FA 잘 찾아갔잖아요. 나이가 어리니 FA 재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북이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1년 더 늦게 나가는 게 오히려 또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에 만약에 잘할 것이 확정적이다. 나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또 미지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찌 보면 FA가 뭐 강민호 선수처럼 세 번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수 인생에서 한 번 찾아올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게 뭐 FA 재수 뭐 말이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또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최원태 선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최원태 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라는 보직 그리고 또 이제 아직 20대인 나이가 또 결정적인 그렇죠. 무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랬을 때 FA 계약 규모가 더더욱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이랬을 때 예상되는 약간 몸값이라고 할까요? 한 30억도 아깝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4년 기준이면은 30억 이상은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 이게 또 이제 당연히 이러면 무슨 네. 최원태가 30억이냐 거품이다 뭐 이렇게 당연하게도 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 어렵죠, 그죠? 어렵네. 이건 뭐 제가 함부로 금액이 얼마 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들 뭐 협정을 잘 하시겠죠. 네, 뭐 그거는 뭐 팬들이 여러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원태 선수는 불펜을 해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선발 투수를 하면서 뭔가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공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불펜으로 활용을 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선발이 안 맞다면은 뭐 다른 팀들하고 좀 고민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걸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본데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LG가 최원태 성적 잘 포장해가지고 또 싸게 잡았다고 할 거임 뭐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보상 선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팀을 옮기기는 일단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계약도 좀 합리적으로 잘 옵션 넣어가지고 하면은 뭐 LG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최원태 선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긴 했네요. 네, 좀 뜬금없죠. 네. 그죠? 이은하님 최원태 이야기는 그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여러분들 채팅해서 어떤 얘기 치는 거 웬만하면 풀어드리죠. 저희도 준비한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는 또 마무리 짓고 사이 소통 시간 때 잠깐 또 다른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